네, 두산 인프라코어 선정해 주셨는데요. 좀 들어볼까요? 네, 이 두산 인프라코어가요, 사업 재편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밝혀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23%에 가까운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하면 어떤 기업일지 약간 그 애매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네. 사업 영역을 크게 나눠보면 두산 밥캐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이제 투자 사업 파트가 있고 네, 네. 또 공작기계 사업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가 현대건설 기계 쪽으로 이제 현대건설 기계가 지분을 인수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따로 떼어져서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화된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털어냈다라고 네. 보고 본업인 사업에 있어서의 이제 제대로 재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맥락에서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네. 이게 이제 보유를 하게 되면요. 두산 인프라코어 한 주당 두산 중공업 주 주식을 0.47주 정도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네. 아무리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다 덤으로 물론 이제 그것이 완전히 공짜는 아니지만 또 다시 다른 주식이 또 생긴다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긍정적으로 보고 그럼요.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오늘 강세를 띄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급등을 한 상황인데요. 뭐 지금 접근하기는 좀 많이 부담스럽고 좀 매매 전략은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오늘 23% 오른 상황에서 뛰어든다라는 게 오늘 당장 뛰어든다라는 거는 위험관리, 최소한의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네.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중국 쪽에서도 그렇고 해외 건설 쪽이 조금씩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현대건설기계도 굉장히 실적이 좋았어요. 네. 그런데 그들 쪽으로 이제 재편입이 이제 편입이 되는 겁니다. 네. 두산인프라코어가.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두산 밥캣이 또 여러 가지 실적을 갉아먹거나 할 때 같이 이렇게 디스카운트 됐었던 그런 부분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본다면 네.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매각 절차가 이제 아직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네. 인수 본 계약까지 이제 체결이 된 상황에서 별다른 이슈만 없다면 이제 본격적인 행보를 보일 것.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지금이 시작점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유하고 계시면 쭉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새로 이제 진입을 하고 싶은 분들은 어느 정도 타이밍 때 조금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타이밍을 잡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오늘 시장에서 공시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동안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네.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던 그 매물대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서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직전 고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고점 돌파를 그 목전에 두고 있는 소위 말해서 신고가 경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의 절반 이상을 훼손하지 않는 선 내에서 한번 진입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 물론 그 가격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에 비교적 이제 단가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약한 가격에 이제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리스크 관리는 좀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